안녕하세요. 바둑 입문종합 격언 수업이 되겠습니다. 중앙으로 한칸 뛰매 앞수 없다의 격언에 해당되는 그게 다만수 어딜까요? 지금 중앙에 한칸 뛰매 앞수 없다. 바로 이곳이죠. 네, 이렇게 한칸 뛰는 건 좋은 수입니다. 자, 이렇게 이곳에서도 공격을 당하고 있고요. 자, 지금 보면 백이 이곳에도 한 점을 공격하고 있고요. 그죠? 네, 옆에 한칸 공격은 아주 좋은 공격법이죠. 네, 이렇게 공격당했을 때 달아나는 수법. 중앙으로 이렇게 한칸 달아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달아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바둑 격언에 따라서 이렇게 뜨시면 되겠죠. 중앙으로 뛰면 한칸 뛰면 악수 없다. 지금도 그러면 중앙으로 한칸 뛰면 악수 없다. 어딜까요? 저 공격을 당했습니다. 이곳의 집도 한번 확보하면서 하는 수 바로 이렇게 한 칸을 뛰면 되겠습니다. 거기 이렇게 뛰면 정답이 되겠죠. 모자는 나를 자로 벗어라는 격언에 해당된 다만수가 될까요? 자, 이것이 바로 이렇게 모자를 씌운 장면인데요. 모자는 나를 자로 벗어라는 격언대로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물론 한칸 뛰는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베기 위에서 모자를 씌운 경우 모자는 나를 자로 벗어라는 격언대로 이렇게 나를 자로 벗어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바로 이것이 되겠죠. 이렇게 두시면 되겠네요. 자, 모자는 나를 자로 벗어라는 격언 어딥니까? 자, 이곳에 모자를 씌웠습니다. 모자는 나를 자로 벗어라는 격언대로 한다면 바로 이곳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뜨시면 되겠어요. 두 점은 키워버리라는 격언에 해당한 다만수. 자, 두 점의 키워버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 이 돌이 지금 한 점이 지금 이 돌이 죽어 있습니다. 그죠? 죽어 있지만 그냥 버릴 게 아니라 이렇게 키우라는 겁니다. 이렇게. 일로 키우게 되면 자, 백이 이두 점을 잡기 위해서는 이렇게 맞게 될 텐데요. 그러면 자, 이렇게 단수 한번 치시고요. 자, 그럼 있겠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살려온 척을 합니다. 5번. 그럼 6번은 뜨겠죠. 그러면 7번은 단수까지 쳤어. 자, 이렇게 하면 8번은 떠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두 점을 키우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두 점을 희생으로 해서 네, 이곳을 이렇게 철벽으로 만들고요. 네, 여기 단수 한 번까지 쳐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정도에 많이 벌려버리면 좋은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그냥 버릴 게 아니라 이렇게 키우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점을 키우고요. 네, 1번.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잡으러 오면 단수를 치시고요. 이제 이 돌을 버리기 작전입니다. 이두 점을 버리기 전에 이제 단수 치면 있게 되고요. 다시 한번 살려온 척 하면서 또이 돌을 두 점을 버리는 겁니다. 백이 이렇게밖에 뜰수 없잖아요. 네, 6번밖에 뜰수 없을 때 다시 단수 한 번. 그러면 이두 점을 잡게 하는. 이렇게 바로 두 점으로 키워버리라는 바둑 격언의 가장 충실한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볼까요? 네, 지금 모양에서는 이렇게 키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잡으러 오겠죠? 자, 그럼 단수 한번 네, 4번이었을 때 네, 이렇게 뜨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것을 떠도 상관없어요. 5번을 떠도 예, 6번 뜨면 어차피 이렇게 뜨면 됩니다. 네, 8번까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점을 키워버려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지금도 이 점을 그냥 버릴 수는 아깝잖아요. 그럼 이렇게 키우시면 됩니다. 1번에 키우고요. 102번 왔을 때 바로 이제 이 점을 버리기로 했었잖아요. 그러면 단수 한번 치면 좋겠죠. 그러면 4로 이었고. 자, 그리고 나서 이두 점을 이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렇게 붙이는 수입니다. 이렇게 붙이면 결국 이 점을 잡겠죠. 이두 점을. 그때 나는 단수 한번 더 쳐서 아주 좋은 수가 되겠죠. 이렇게 두 점을 키워서 버리는 수법. 아주 좋은 수법입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둑 입문종합 격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둑은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